소득이 4억이 되게 되면 개인이 벌게 될 4억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해서 대략 한 1억 4,800만 원 정도가 과세가 될 거예요. 세금이 1억 4,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이제 법인으로 하게 되면 6,600만 원밖에 안 내요. 안 내게 돼요. 그러니까 8,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정부가 등록만 해주면 그 다음에 법인이 어떤 그 법인의 성격에 맞게 무엇을 했는지 뭐 제대로 그 활동에 종사를 했고 이익을 발현 이런 것 다 보지 않고 가다 보니까 가족 중심으로 임원들을 다 배치하고 유령 회사 건물만 있는 어딘가 사무소만 등재해놓고 등기해놓고 이런 유령 법인들이 실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다라는 건 내무부는 오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용 토지에 대한 2%의 일반세. 사실 90년대까지 정부는 제조업, 도소매업이 아닌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아왔습니다. 성공사의 매매 2만 원 토지는 2년 6개월 동안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지. 과거 군사정부에서도 뭘 했냐면요. 법인이 가졌던 토지라고 해서 다 세제혜택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법인이 정말 법인의 그 성격에 맞는 업무용의 토지에 부합될 때에만 어떤 인정을 해주고 그 외에는 다 비업무용 토지로 구분 짓고 비업무용 토지에서는 강제 매각도 시키고 중과세도 하는 그게 노태우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부 안에서 확고했었다고 저희는 그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게 다 무너진 거죠.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MF 사태 후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운용하는 법인에 대한 규제들까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기 돌반지에서부터 결혼 예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임대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높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일반 법인들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런 거죠. 똑같을 바에야 네. 힘들게 네. 이렇게 그 위험 리스크가 큰 네. 제조업이나 뭐 도소매업을 하느니 네. 그냥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네. 부동산 개발업을 하지 네. 그렇게 하잖아요. 급기야 2018년에는 건물주의 임대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조세제한, 조세특례법, 건물주에 대한 임대소득세 깎아주는 법입니다. 그걸 다 여야가 동의해가지고 그냥 패스트트랙 넘기면서 다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가 어딜 쳐다보고 있고 국회가 어딜 쳐다보고 있냐를 보여주는 법안들이라고 봅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 규제들을 내놓자 이를 회피할 방법으로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법인 설립에 관한 강좌까지 등장했습니다. 법인카드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어디까지냐 카드 핸드폰 뭐 노트북 분량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 커피 믹스 그러니까 종이컵, 생수 그다음에 집에 있는 음료수 이런 것들은 다 법인카드로 사야 돼요. 그러면 1,000원부터 100원은 금액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랑 강사는 규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대한민국 법인세 1% 올려도 난리가 나요. 상관되지 않아요.